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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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아니, 아니, 여기 와서 너무 기쁩니다. 아니, 쟤 뭐야? 마늘. 마늘? 마늘. 이름이 마늘. 마늘이에요? 네. 마늘. 아, 강아지가 늘었어. 이거, 싱겁게. 안녕. 어, 그러니까요. 쟤 몇 개월 됐어요? 저기 한 4개월 정도 돼 가는 거예요. 야, 야 너 그거 뭐야? 나 기분 좋아? 아, 우리 백구. 강깨비님이 많이 보고 싶었구나. 우리 백구가요. 박사님을 상당히 좋아하네. 아이, 백발아. 너 근데 이거, 아유, 나 애기를 웃겨 키우면 안 되는데, 아 아이고, 안 되겠어요. 그만 돌아다녀서? 나 둘이 나갈라 하고. 그죠. 잘 키우려면 집에서 키우면 더 잘 크는데. 집에서 키우면 더 잘 크는데. 집에서 키우면 아이고, 더 잘 또 시작됐습니다. 안 했어. 아니, 아니, 방에서 키우면 잘 커. 이틀은 오줌을 똥을 아무데나 쌌는데 내가 뭐라 했거든. 아직도 집은 물인가요? 비워서 방 안에서 그냥 비워서 닦다가 집을 짓고 왔어. 집은 이장님이 시켜도 돼? 아니지. 우리는 어르신들 여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죠? 제가 들어보니까 좀 강아지가 여기도 한 마리 늘었는데 막 동네 강아지가 늘었다고 들었어요. 조금 좀 늘었지. 3kg 높아고 오니까. 머리 아파요? 강 훈련사는 먼저 마을을 돌며 새로 태어난 친구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먼저 부산댁 할머니네 복돌이 남매들. 아이고. 아이고 너희들이야? 아이고 예쁘다. 강 훈련사가 2개월 된 새끼 강아지들의 상태를 유심히 확인하는데요. 다음 얘네 이유식 주시죠. 이유식. 강아지한테 이유식을요? 밥 먹고 떡이 준다. 지금 여우가 죽 쓰고 있어요. 이게 엄마 강아지들이 한 달 정도만, 아기 낳고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젖이 이제 급격히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보면은 살짝 등 뼈다가 이렇게 살짝 만져질 것 같은데 저 좀 마른 것 같아. 저 좀 마른 것 같아. 어미개에게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일까요? 녀석들은 또래에 비해 많이 말랐습니다. 걔는 좀 심한데. 좀 심해요? 좀 심해. 그 중에서 특히 심하다는 이 녀석. 지금 딱 섰을 때 왼쪽이 들려 있어요. 이게 왼쪽 앞다리 보면, 아이고, 쟤는 다리 약간 쩔뚝이는 것 같은데. 얘는 영양, 저, 할머니, 얘는 약간 영양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네. 하나는 맨날 돌리는 게 있더만 저기는. 잰 것 같다. 예. 아, 요즘에 영양실조 걸리는 강아지 보기 힘든데. 자,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생후 한 달 정도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유식을 좀 해줘서, 그거를 좀 안 먹게 해줘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두 달 넘을 때까지 엄마의 젖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그렇게 야일 수밖에 없죠. 할머니께서 그래도 만들어주신 이유식이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그 이유식이 그 된장찌개 같은 된장수프 같은 느낌의 이유식이어서 강아지들한테는 맞지 않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고. 어르신이 성심껏 챙겨줬지만 녀석들의 영양분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집 새끼 강아지들은 어떨까요? 얘 이제 두 달 정도 된 거예요? 네. 이빨도 다 났네. 얘는 그래도 좀 먹었나 보다. 아니, 밥 먹어요. 그죠? 네. 엉덩이도 이제 보니까 아까 그 친구들보다 좀 통통하다. 기분 좋아진 어머니. 새끼들 중에서 가장 귀엽고 통통한 친구를 보여주시는데요. 아, 굳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도 괜찮아요. 부산집 개보다 크죠? 훨씬, 예. 아이들이, 뭘, 비결이 뭔가요? 강아지를 이렇게 잘 키우는. 아, 뭐. 특별한 특제식. 뭐 그런 건 없고. 허허, 어머니, 뭔데 그러세요? 우리 같이 공유해요. 그 비결이 뭐예요, 도대체? 어디야, 저 돈가스 집을 하거든요. 돈가스 집을 하거든요. 강아지를 잘 키우는 비결은 돈가스였군요. 아니, 뭐, 먹는 거 잘 먹는 거지.
아유 어머니 그것도 자주 주시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도 얘는 젖이 충분히 좀 있었었나 보다. 네. 자 이번에는 어미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 만져봐 주시겠어요? 젖이 나온. 조금 이렇게 쭉 짜줘. 아이고 쟤도 근데 상처가 났구나. 아이고 젖은커녕 상처 투성인 어미개. 상처 났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게 이렇게 젖이 안 나오면은 강아지들이 깨물어요. 지금도 이제 전 만져보면 굳은 살이 조금 박혀있는데 상처가 났다가 안 물고 상처가 났다가 안 물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젖이 이렇게 젖 주변도 그렇고 젖도 이제 까끌까끌거리죠. 왜냐면 벌써 애기들 이빨 나 있잖아요. 유치는 되게 삐죽한데 정말 이쑤시개같이 삐죽한데 그 삐죽한 이빨로 이제 엄마 젖을 더 한 방울이라도 먹으려고 빨고 깨물다 보니까 영양이 부족한 새끼 강아지들이나 밤낮으로 안 나오는 젖을 물리느라 상처뿐인 어미개나 모두가 안쓰럽네요. 다음으로 강 훈련사가 찾아간 곳은 그동안 소식이 가장 궁금했다는 예쁜이네. 할아버님, 저 기억나세요? 아, 식구가 하나 늘었어요.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커? 너 얼굴 왜 이렇게 커? 아직 애기자. 오. 할아버님 귀 이제 그만 자라? 안 자라? 예전에 귀가 막 자랐잖아요, 이렇게.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 그때 그 사건. 처음부터 여기까지 살이 있어. 살이 있어요? 어. 여기까지 살이 있다니까. 살이 있다고요? 아버님,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걸 자르면 이, 안 돼. 제가 봤을 땐 귀가 이 언저리 커지고 여기는 털인데요. 혹시 귀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귀가 해마다 이렇게 길어져. 나중에는 원래 이 귀가 다른 개하고는 틀려. 하지만 지금은 미용도 예쁘게 하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를 잘 따르는 예쁜이가 됐죠? 그때는 막 할아버님을 피해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딱 붙어있네. 그런데 강 훈련사는 예쁜이와는 다르게 목줄에 묶여 생활하는 기상이가 안쓰럽습니다. 야, 할아버님 가끔 문 닫아놓고 얘 풀러서 놀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나 뭐 폭풍 오는 것 같아. 한번 문 닫고 풀러볼까요? 문 닫고. 역시 우리 훈련사님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아직 어린 기상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대문을 닫아놓은 후 기상이의 목줄을 풀어줍니다. 아, 이 녀석 불이 나게 어딜 가나 봤더니 아이고 배가 많이 고팠구나. 먹으라고 줄까요? 그런데 이때 아 그걸 왜 말아줘? 같이 이렇게? 변비 한번 걸려가지고. 아 변비가 걸렸어. 그래 변비 걸려가지고 애를 먹었다니까. 마른 거만 먹고 변비가 걸려가지고. 마른 거 먹고 변비 걸려서 못 말아주는 거예요, 사료하고? 고마워. 왜 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사료만 먹어서 변비가 걸려서 물을 말아주셨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해봤네? 훈련사님, 오늘도 한 수 배워갑니다. 아, 그래서 이게 시리얼처럼 물 말아주려고. 아, 이거 잘 먹네요, 정말. 자, 이제 밥도 든든하게 먹었으니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신나. 딱 그런 거리 하고 뛰는 폼이 막 딱 고마 막 그 뿌끗고마 똑같네. 아이 이뻐라. 근데 강아지들은 이렇게 놀아야 돼요. 전 아까 묶여있는 강아지들 참 안쓰럽더라. 그 이쁜이 할아버지가 강아지 제일 잘 키우는 것 같아. 이건 안 돼. 정말 묶여 사는 모든 시골 개들이 이렇게 마당에서 뛰어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아버지 여기를 강아지 파티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노래 소리를 킨 다음에 강아지들을 다 여기를 불러서 막 뛰어놀게 하는 거야. 여기 마당 문 있는 집이 할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노래 소리 좀 더 키운 다음에 강아지 콜라텍, 강아지 콜라텍. 어르신 진짜로 당황하셨습니다. 과연 이곳은 군동면 최초의 애견 파티장이 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개발사님께서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있거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마을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골계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전에 강아지를 이제 보고 갔는데 그때 이후로 너무 잘 키우신다라고 들었는데
자꾸 식구가 는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또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나는 새끼 강아지들의 관리인데요. 영상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머니 나오시네요. 먼저 값비싼 사료를 대신해 주었던 음식들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유, 너무 얼큰하겠다. 심지어 아, 된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이고야, 또 된장 풀어줬구나. 아니, 우리는 맛보고 누구야? 누구야? 맛보고 짭짤한가? 간이 맞나? 간 맞으셨어요? 아이, 우리 어머니 입맛에 맞았을 거 아니야. 근데 저기 할머니,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이유식 만들어준다고 만들어주는데 된장도 이렇게 넣고. 된장도 넣는다. 아, 근데 왜 된장을 왜 넣어줘요? 아니, 우리는 말리맛이라고 신겁잖아. 신겁다고? 신겁으니까 개인 취향이니까. 할머니들 취향. 이게 다 할머니들의 애정인데요. 된장 두 스푼, 고추장 한 스푼. 고추장도 안 하고 된장 안 하면 소금이라도. 아, 아니에요. 이제 강아지들 이유식을 사실 엄마 젖을 먹다가 사료에 넘어가기 전에 사료를 먹기에는 아직 너무 어릴 때 이 중간 단계에 그 먹는 음식들이 사료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구하기 힘들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약간 보양식 마냥 우리 예전에 우리 만들어줬던 것처럼 그렇게 조금 만들어줄 수 있는데 거기에 된장은 안 들어가. 소금 안 들어가고. 얘는 짠 거 안 들어. 맞아요, 우리 어머니 말씀하신 설탕 뭐 이런 거 안 들어가. 고추장 이런 거 안 들어가. 된장. 어르신들 앞으로 양념은 꼭 주의해 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저 할머니네 강아지다. 다음은 겨울밤을 나는 어미개의 모습입니다. 밤새 젖을 찾는 새끼들 때문에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이때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어르신들. 세상에, 이게 웬일일까요? 이게 좀 스트레스가 받아서 그래요. 네, 그런데 똑같은 공격성이 다른 어미 개에게서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평상시에 다른 강아지들하고 놀아도 보고 어떻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지 배워야 되는데 맨날 혼자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아주 좋겠다 저래가. 좀 심하다 심해. 분리되어야 할 시기에 분리되지 못하고 좁은 집과 부족한 먹이로 인해 어미개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건데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 혹시 그 강아지들 중성화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중성화하는 거. 중성화 들어보신 분 계세요? 도시에서는 제법 흔한 수술이지만 시골 어르신들에겐 낯선 단어죠. 이게 남자 이제 강아지들 있죠. 남자 개들. 이게 고환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임신 못 시키게 하는 그 수술이 정답. 네, 그렇죠. 또 여자 반려견들한테도 이제 임신을 하지 않게 하는 수술을 중성화 수술. 여기는 그럼 중성화 수술 된 친구들은 없어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없어요. 어이 없죠. 둔덕면은 분명히 반려견들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느 다른 곳과 다르게 강아지를 번식을 해서 어디 팔아서 용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강아지 한 마리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인데 중성화를 하면 계획되지 않은 출산,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권해드리게 됐어요. 6개월이 지나면은 또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네. 어르신들이 제법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붙자다 보면 풀릴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걔는 그런 거 없어요. 글쎄요, 정관 수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아지 정관 수술은 제가 잘 몰라서. 아하, 우리 어르신들 역시 못 말리십니다. 이용까지 간다고요? 이용까지. 아니, 강아지 중성한데 이용까지 얘기 나가면 어떡해. 아무래도 여기 만만치 않은 어르신들을 강훈련사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죠? 다음날 시골 개들을 위해 출동한 어벤져스 군대.
먼저 시골 개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열일 제쳐두고 두 번째 방문한 이들.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또 가져오셨습니까? 심장사장 중이나 이렇게 뭐 진드기 매개 질환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도 좀 해보고 제가 주변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아지들의 낭만 닥터 신창호 수의사. 그리고 경상도 시골개를 위해 전라도에서 출동했다. 건장한 이 청년들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시골 개들을 위한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특별 프로젝트. 애견하우스 벽판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가장 그 친환경적인 어떤 자재를 사용을 해서 그 더위나 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제공해 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거환경학과 박희준 교수와 그 제자들. 이야, 이거 집안채인데요? 자, 과연 어떤 집이 완성됐을까요? 이 곰팡이 방지를 위해 100% 편백나무로 제작된 러브하우스. 와우, 청소가 쉽도록 지붕도 열리고요. 여름철 환기를 위한 창문도 이중으로 설치됐어요. 시골개 친구들은 새로운 러브하우스를 좋아할까요? 자, 우선 새로 태어난 강아지들의 건강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쟤는 이제 한 반년 정도 됐는데 얘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얘를 상대해 보겠습니다. 예. 영양실조가 의심되는 새끼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부터 살펴봤습니다. 간혹 이렇게 작은 애들 보면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이 안 좋다든지 뭐 다른 쪽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